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짠! 짠짜라 짠짠 짠짠. 오늘은 김치하고 돼지 목살하고 어묵을 넣고 김치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 엄마주마 TV 엄마주마님이 저한테 만두 직접 손만두 빚어 주셔가지고 보내주신 거거든요. 삶아서 왔는데 이거를 노릇노릇하게 구워봤어. 맛있겠지요? 잘 먹겠습니다. 짠. 막침 넘어가요. 이 김치찜도 맛있는데 이 만두 아까 내가 간을 한번 봤잖아. 이거 계속 먹고 싶어서 이거 하나 먹고 밥 먹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짠짠짠 이쁘지요? 아주 호떡 같아요. 예. 맛있어, 맛있어. 겉은 진짜 바삭바삭하고요. 속이 촉촉하고 김치만두기 때문에 칼칼해. 아, 그래요. 안 매워요. 진짜 맛있어. 이거 김치찜, 목살 좀 자르고요. 김치는 안 자르고 그냥 먹을게요. 김치는 안 자르고 그냥 먹을게요. 밥에다가 김치 하나 딱 얹어가. 아, 고기 먼저 넣고 고기 먼저 얹어가. 김치를 딱 얹어가. 이렇게 먹어볼게요. 짠. 여러분들 무슨 맛인지 아시죠? 아우. 이번에는 오뎅이를 넣어가지고 김치 하나 넣고, 아, 고기 하나 넣고. 김치 넣고, 짠! 맛있어. 한 입만 하듯이 먹어야 맛있어, 밥은.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후추를 좀 많이 넣었나? 좀 매콤하네요. 짠짠짠 짠짠 같아요. 맛있어. 중간에 만두 하나 먹고요. 야. 만두가 엄청 커요, 이게. 손만두인데 엄청 커. 제가 웬만하면 한 입에 넣는데 한 입에 안 들어. 오리 좋죠. 진짜 만두가 굉장히 커요. 유튜브 엄마줌마 TV 엄마줌마님 표 손만두예요. 오뎅. 아, 오뎅도 진짜 맛있는데? 이건 굉장히 달콤하잖아. 얘는 칼칼해요. 아, 오뎅이 또
칼칼한 게 신의 한 수네. 오뎅도 맛있네. 이 오뎅을 넣으면 국물을 좀 빨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먹을게요. 짠짠. 맛있어. 야, 김치가 그게 맞아요. 없던 입맛이. 저 입맛이 별로 없었어 오늘. 내 꽃님 그래요? 많이 안 다쳤죠? 채팅 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많이 안 다치셨다. 짜잔. 숟가락이 너무 커가지고. 요거 게시판에 올렸잖아요. 이그 그게 뭐야? 다이소에 가서 꽃이 핀 접시 두개 사왔어요. 유리 오빠 리리. 아, 밥공기가 안 보여서 좀 그래요. 들고 먹을게요. 맛있네. 수선화 천사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수선화님 감사해요. 생유베리 마치. 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해요. 아우, 시원해요. 아, 물도 맛있네, 오늘은. 그냥. 오뎅이 맛있어요. 오뎅 넣고 한번 해주셔보세요. 맛있네. 만두 때문에 오늘. 좋은 아이님, 출발.
나는 오뎅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다 맛있네 그냥. 짠짠. 입 터지겠어. 진짜 밥 공기가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밥이 몇번 뜨면 없어. 아니야, 두 공기에 밥두 공기만 갖고 왔어 오늘. 전우치님 미안해요. 나 오늘 만두 때문에 두 공기 먹어요. 밥스님 감사해요. 예. 꿈님 해 드셔 보셨어? 그치. 식용유가 나야 돼, 식용유. 이거 만두예요. 똑같이 생겼지만 만두예요. 네. 서진 언니 표 만두. 그, 저희 방에서는 서진 언니 그래야지. 근데 유튜브에서는 엄마 줌마님이니까. 호떡같이 생겼잖아. 제가 말했죠. 호떡 구운 것처럼 보이지만, 만두. 대박, 대박. 밥은 두 공기 먹었어요, 여러분들. 만두는 천천히 먹을게요. 입맛 없었다는 게. 사실인지, 사실이었는지, 아유, 그랬어? 맞아요. 입맛 없어서 두 공기만 하는 거야. 구우니까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만두. 만두는 끓여 먹어도 맛있고, 뭐, 튀겨 먹어도 맛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쫄면에다가 새콤달콤하게 해먹어도 맛있지.
맛있겠다. 꽃누나님 반가워요. 밥다 먹었어요. 이 밥은 다 먹었어. 아, 그 비싼 전복죽을 드셨어? 아, 잘하셨어요. 네. 압력박한데? 시댁에서 전복죽을 해다 주셨어? 아, 부러워요. 네. 맛있다. 따님이 만두 하래요. 헤이지 뭐. 그러니까 식감이 여기 달콤하면 진짜 호떡 같을 것 같아요. 호떡에 쫄깃쫄깃하잖아요. 그 식감이 쫄깃쫄깃하면서 바삭바삭하잖아. 그런 식감이야. 근데 속은 김치 맛. 이거 납작한 게 아니라 워낙 커서 그래. 이게 만두가 제가 왕주먹이잖아요. 주먹만 해. 이게 넓어서 그렇지 높이 그렇게 납작 아니야. 엄청 커. 저반 깨물어 먹었잖아요. 맛있어. 동그리든 작작이든 맛있으면 되지. 잘 먹었습니다. 짠!